어, 깠다. 아, 그러니까 중심이 낮아야 된다고. 어, 굿샷. 나이스. 나보다 잘 치네요. 아, 에임 좋다. 아, 전력 앞핀다. 이게 첫 회부터 이렇네. 많이 꼬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눈이 조금 급해.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응. 헤드랑 내려오는. 에이밍은 어? 많이 좋아졌네 이제. 자, 아, 오늘 아까 차에서 잘 쓴다 그러더니 진짜. 역시 유틸 알죠? 네. 정말 무게감으로. 그렇지. 영주 씨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래도 지금 잘했네. 60, 80은 조금 비추천이고. 아, 비추예요? 왜냐면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아, 73 나요. 아, 73, 73이면 네. 60 고. 73, 60 풀로 하면 되겠죠, 그냥. 가볍게. 어, 가볍게, 그냥 가볍게. 풀보다는 그냥 4분의 3 정도. 어, 오늘 백스윙 스타트도 좋은데? 잠깐만, 스톱. 지금 조금만 오른쪽 보세요. 아니, 그냥 내일 봐줄게, 내가. 그래서. 영 씨가 쇼다이언은 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 왼쪽이거든. 어, 그러네. 하나 더, 괜찮아. 그죠? 지금 방향이 좀 괜찮았고. 야, 그래도, 그래도 왼쪽으로 가네. 지금 너무 강해. 정말, 이거보다. 이 보세요. 얘네들은 속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막 속도가 네. 중요한 게 아니야. 양팔이랑 내 몸이랑 이게 같이 가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그냥 진짜 무게감으로만 와서 이게 툭 쳐도 이제 공이 가는데. 어, 해봐봐.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게감으로 퉁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지금은 너무 잘 들어갔다. 좀 짧다. 아, 괜찮아. 요, 계속 이런 마인드를 자꾸 생각해줘야 돼. 역시 이렇게 그냥 무난한 거를 잘해야 돼. 무난한 거. 백스윙이 너무 급해요. 응시. 이게 뭐야? 같은 박자로 이렇게 항상 움직여야지. 그렇죠. 이게 근데 5-6하면 맞출 수 있는데 어. 60 하려니까 좀 세게 해서 그런 것 같아. 5-6 해볼게. 그러면 더 아, 아니 이거 20m는 5-6 원래 어. 하얀 좀 짧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나 쳐봐. 계속 피드백을 얻어봐. 좀 여유 있게 들어서 영주 씨 퉁. 지금 자꾸 짧게 넣어서 팍 치잖아. 오케이. 볼이 있죠. 처음엔 놀래서 도망가면 안 돼. 아까 70m 안쪽부터는 최대한 소프트한 게 들어가요. 그렇지, 알죠? 스트로크만 딱 하고 끝나야 돼. 그렇지. 지금도 굳이 더 스트로크를 더 자신 있게. 저 공끝이 조금 힘이 있어줘야 돼. 오케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스. 잘 들어갔다. 그래도 방향도 좋고 방금 에이밍도 잘 섰고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굿. 야, 굿샷.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와, 나이스. 어, 굿샷. 오늘 진짜 몸이 가볍네. 백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지. 처음에는 세게 치기 때문에 라이를 거의 안 먹어. 올라가면서 끝에 2m 왼쪽이잖아. 그렇죠. 끝에 2m 반경 안에서부터 아마 속도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라이를 많이 먹으니까 이런 라인은 끝에 라인만 보면 돼. 움직이기 하기 전에 봐봐요. 툭툭 터치를 했을 때 그렇죠. 이것도 헤드 무게로 퉁 그렇죠. 어깨부터 퉁 그렇죠. 거리감만 딱 맞춰주고 터치하고 끝. 오케이. 이렇게 오른발 좀 더 이걸 손으로 탁 하지 마. 등 어깨 해봐봐. 툭 쳐.
그렇지. 터치가 소프트. 좀 더 과감하게. 밥 안 먹었어. 토스트 한 두 개 더 먹고. 어, 좀 아예 안 구르네요. 아니, 여기 오르막이고 이슬이 있어가지고. 네. 여긴 어차피, 여기는 좁아지니까. 네. 그냥 저 벙커 보고. 벙커? 네, 그냥 벙커 아, 보고. 아, 저 벙커? 네, 벙커 오른쪽 끝 보고. 네. 자신있게 좀 때려봐봐요, 이번에는. 아까는 힘의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잘 맞았거든. 임팩트의 충격만 빵! 주면 돼. 굿! 107이거든요? 107? 네. 근데 바람이, 네. 바람은 거의 없네. 거의 다 보고 치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48도? 네. 다 보더라도 굳이 속도 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냥 딱 그렇게만 해. 자, 아셨다. 약간 열려 맞았다. 항상 양쪽 겨드랑이랑 몸이랑 같이 가서 같이 가요. 그러면 손으로 휘두를 수기보다는 몸이 좀 움직이는 게 좀 많아져요. 드라이버는 약간 팔의 움직임이 많아지면, 네. 쇼다이어는 좀 몸의 움직임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약간 지금도 아웃인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바깥쪽에서 갔다는 거니까 안에서 밖으로 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느낌 좋네. 소리도 좋고.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영규씨. 힘들 필요는 없어. 오케이. 아, 이런 공이 느낌. 나와도 된다니까, 영규씨. 지금은. 체를 뒤에서 던져야 돼. 굿! 깠다! 영규씨, 깠다.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어? 지금은 뭐가 안 좋았냐면, 봐봐, 영규씨. 손목이 너무 헐렁,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몸이랑, 손이랑 클럽이랑 다 따로 놓는단 말이에요. 겨드랑이 딱 붙여놓고 몸이랑 헤드랑 몸이랑 헤드랑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나이스. 그죠? 이것만 지켜주면 영준 씨 감각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해도 돼. 아, 이렇게 퍽 때리면. 안 돼. 이러면 쓰리퍼트잖아. 그건 소프트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랑 이렇게 터치를 해봐봐. 내 손을. 아니,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봐서 터치. 뭔가 하이파이브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한다. 또 손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뭔가 활시위가 움직이는. 그렇죠. 이런 터치감이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에 거리감만 좀 맞춰주면 된다. 터치가 잘못된 거야. 터치하는 방식이. 거리감을 떠나서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 오케이. 되게 소프트하게 맞잖아. 그럼. 한 번 더. 너무 소프트합니다, 지금. 굿. 굿 터치. 이게 이제 그린이 좀 더 빠른 데는 더 좋은 공이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공이 탁 놀래서 봐.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역시 이것 또한 스피드 낼 필요가 없어. 샤. 거리가 맞나요? 거리가 좀 낮은 것 같아. 맞네. 자, 내가 이래서 7번을 가지고 왔어. 앞에 벙커잖아요. 일단은 벙커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프레 파세이브를 하니까. 자, 이거를 들고 8번 지금 친 정도로만. 나이스. 잘 맞았다. 부드럽게 잘 맞았어. 이게 맞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리가 준 게 아니에요, 영규 씨. 오늘 날씨도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 칠 때 이런 느낌은 아이언 치는데 안 좋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같이 내 몸이 타겟을 이렇게 보는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드 무게로 툭. 그냥 아, 나도 저리 갔으면 좋겠다. 똑바로 가는데요. 나도. 아, 생크! 내가 괜히 보여줬네. 미안해. 내 실험을 안 볼게. 일단은 영주씨가
벙커샷 할 때 뭘 좀 실수하냐면 손을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더라고. 손은 일로 다녀도 돼요. 손은 몸이랑 가깝게 다녀도 돼. 다만 헤드를, 이 헤드를 좀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래서 오른손을 덮어잡는 거야. 근데 영주씨 이렇게 해놓고 손을 몸에서 멀리하면서 높게 들더라고. 그럼 뭐, 몸이 들썩들썩인단 말이야. 모든 게 계속 다 아웃으로 빠지네. 아, 그렇지. 얘는 더 심해. 그래서 굳이 헤드 열지 말고 이렇게 와서, 이런 젖은 잔디나 지금 딱딱하잖아요. 네. 이게 잘 안 박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자세를 낮춰놓고 체중을 왼쪽에 두고 이 뒷면으로 정말 강하게 빵 폭발을 일으켜줘야 돼. 그래서 왼쪽을 보고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알겠죠? 잘못하면 튕겨서 공을 딱 맞아서 탑핑 칩니다. 이건 오른쪽 왼쪽 뭐 어디 봐야 돼요? 아니 그냥 바로 봐요. 바로 보면 돼요. 애들이 약간 열었기 때문에 약간 뭐 몸은 왼쪽 보세요. 몸은 왼쪽 보고. 오케이. 여기서 손이 아니고 손은 그냥 일로 왔다 갔다 해도 돼. 알겠죠? 손은 가는데 이 헤드가 그냥 일로 착 하고 올라가. 체중 왼쪽에 더 낮아야 돼. 중심이 더 낮아야 돼. 빵. 나이스. 잘했어요. 근데 조금 더 두껍게. 지금 얇잖아요. 약간 얇았거든.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영주. 그냥 헤드, 이것도 무게감으로 퉁. 막 이렇게 튕겨서 올라가. 그러니까 더 강한 땅을 충격을 줘야 돼. 이게 봐봐. 땅이 지금 거의 뭐 모래가 없어, 여기가. 세게 한다고 여기가 파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뻥 하는 충격을 빵 주는 거로 봐야 돼. 나이스! 이렇게. 알겠죠? 자세가, 이렇게 자세가 아니고 봐봐요. 영씨. 자세가 나중에 중심이 낮아져야 돼, 중심이. 그렇지. 엉덩이도 좀, 그렇죠. 그럼 스탠스 넓게 쓰고, 퉁 밑으로. 나이스. 잘했습니다. 시야가 넓은 쪽으로 일단은 첫 번째 와야 되고. 뒤에서 보고, 영씨 어드레스 세워봐요. 어드레스 세워봐. 아까 뭐가 잘못됐냐면, 몸은 이게 여기서 잘 왔는데, 너무 이게 너무 헐렁하게 풀으니까 순간 확 다치는 거라고. 어느 정도 왼팔의 텐션, 왼팔 한번 쭉 늘려봐봐요. 왼팔의 텐션이랑 같이 가면 자연스럽게 풀려야지. 저 텐션 좋아. 텐션 주면서 쭉 오죠? 그러면서 풀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런 게 없어. 다 풀려 있어. 스윙을 하더라도 항상 텐션이 있어야지. 그걸 제어를 해야 돼. 오케이. 자, 자신 있게 던지세요. 뒤에서 세게 치라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헤드를 뒤에서 던져줘요. 오케이. 조금만 더. 잘 쳤다. 아, 깎인다. 다시 조금 더. 영식 봐봐요. 자꾸 도니까 가는 거야. 뭔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던져줘야지. 알겠습니다. 막혀있는 상태. 이게 스피드가 빠르다고 거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 줄어도 되니까. 딱 막고 치니까 왼쪽 말 가네. 딱 막아놓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뭐 막기만 한다고 그게 내가 원하는 공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게 치지 말라 그랬죠. 세게 치려 안 했는데. 다시 집중하고 지금 정신도 지금 산만하게 부산돼 있었어. 요 무게감을 항상. 그렇지. 공에 집중해야죠. 소프트하게 상상해, 상상을. 그렇지. 오케이. 지금도 순간 탁 때렸어, 형수 씨. 소프트한 척만 하고 칠 때. 다시. 이거보다 조금 더.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전에 퍼터 할 때 느낌. 한 번 더. 해봐봐. 터치 해봐봐. 터치. 퉁. 그렇죠. 계속 해봐봐. 하면서 손보다는 뭔가 등 어깨 뒤에서 움직여서 클럽 헤드로 떨어뜨린다. 오케이. 이런 터치감이 나와야 돼.
거리감을 떠나서 터치감 자체가 탁탁 치는 터치감이면 공이 놀랜다고. 어, 얼마나 소프트해.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소프트하게 하니까 거리가 지금 원래 그거랑 완전 틀려. 지금 왜냐면 때리면 지금 응. 저렇게 간다니까 공이. 지금 이 느린 그린인데도 어때요? 둘, 셋? 가볍죠? 네. 제가 뭔가 진짜 던져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다시. 근데 여기서 손으로 막 가져가는 게 둘, 셋. 타이밍도 있고. 다시. 깎인다, 다. 다시. 그러면 몸을 좀 빨리 열렸다. 그럼 좀 막아놓는다. 요 마인드로 가야지. 오케이. 다시. 멀리 들어오잖아요. 영민 씨 봐요. 자꾸 뭐 이게 몸이 빨리 열리면 멀리 들어온다고. 몸이 막히면 알아서 가깝게 손이 들어온다. 왼벽을 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가볍게 툭 치면서 뒤에서 던지고. 어, 굿샷. 지금도 근데 약간 아쉬웠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 77. 부드럽게 하면 80 가니까. 속도만 안 내면 영민 씨는 그것만 지키면. 자, 테이크백을 길게 빼면 안 돼요. 아, 나 이런 느낌이 좋다. 이런 게 좀 아쉽죠? 네. 어? 잡혀있는 가치고. 어, 있어? 어. 이런 게 좀 아쉬운 거. 중심은 낮게. 이것도 아까 벙커랑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들어가야죠, 영준 씨. 이런 거를 실수를 줄여야 돼. 저기에 핀에 막 붙이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실수를 줄여야 돼. 큰 실수를. 예, 또 바로. 쳤다고 풀지 말고 치고 딱 눈 가만히 있고. 그렇지. 오케이. 치고 투. 그렇지, 잘했어요. 기본적인 스트로크는 그러니까 터치감만 딱 내가 주는 느낌대로 치세요, 영민 씨.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짧게 딱 여기만 보지 말고 이 높게 가져간다고 생각해 봐봐요. 높게, 알겠죠? 응. 여기서 계속 슬라이스 나니까 자꾸 더 이렇게 돼. 뭔가 느낌이. 높게 가져가서 끝난다는 생각으로 빈스윙 해봐봐요. 가볍게. 그래야 휘둘러져서 끝까지 넘어가지. 아, 지금도 백스윙 가고 있는데 때려. 아, 그래요? 백스윙 다시. 가고 있는데 때리면 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럼 이거 무조건 아웃인이에요. 다시 인아웃은 내 몸이 이렇게 뒤에서 감싸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느낌을 바꾸지 마요, 알겠죠? 네. 바꾸지 말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굿! 거기에 조금만 헤드만 더 닫혀 맞으면 좋다고. 지금 잘했어요. 티. 템포, 그리고 스윙 느낌 바꾸지 말고 똑같이. 굿! 이런 공이 나와줘야 돼. 역시 그 피칭이죠? 네. 이거 짧을 거야, 아마. 그럼 스톱! 왜 짧은 거 쳐요? 그냥 어차피 그 벙커 떨어지니까 쳐보려고. 어. 네. 아, 이렇게 자꾸 골프를 있죠. 네.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채가 많은데, 지금 바람도 맞바람이고. 아, 채 들고 하세요. 네. 길게 가져가지. 그래,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러면 가볍게 칠 수 있죠. 네. 좋다. 여기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여긴 가깝잖아요. 그죠? 네. 가까울 때는. 이게 그냥 웬만하게 열어서는 안 돼. 정말 많이 열어야 돼. 아, 가까울 때는. 정말 많이 열어야 돼. 여는 대신에 몸도 많이 오픈을 해줘야 돼. 이게 똑바로잖아요. 네. 그럼 열었잖아요. 그럼 공이 절로 가겠죠. 네. 그럼 내가 전체적으로 열어서 이 페이스가 다시 타겟을 볼 정도로. 얘도 많이 열렸고 지금 페이스도 많이 열린 거야. 알겠죠? 어, 그것만 영주 씨가 딱 힘 빼봐봐요. 잠깐만, 채 내려놔 봐봐요. 이렇게. 알겠죠? 어마어마하죠? 오케이. 중심이 많이 낮아져야 돼. 알겠죠? 이렇게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줘야 돼. 어, 깠다. 아, 그러니까 중심이 낮아야 된다고. 중심이 많이 낮아져야 돼.
생각 이상으로, 그렇죠. 채를 좀 짧게, 중심이 낮아진 만큼 채도 짧게 잡아주고. 오케이. 그리고 퉁. 나이스. 잘했어요. 알겠죠? 요거 자꾸 실수하더라도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해놓고 퉁. 오케이. 잘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까운 데는 열긴 열어야 돼. 근데 진짜 과감하게 열어줘야 돼. 그리고 스윙 지금처럼 크게 해서 무게감으로 퉁. 봐봐요. 네, 안 칠게요. 안 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꾸 까잖아요. 네. 중심이 위에 있다는 거거든. 자세를 낮추라는 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중심을 밑으로 쫙 깔아야 돼. 그럼 자세가 좀 낮아져. 엉덩이가 좀 무겁게. 그렇지. 공 왼쪽에 둬야 돼, 왼쪽에. 오케이. 그리고 들어서 퉁. 나이스. 잘하네. 아니지, 영준씨. 아니지. 그냥 막, 여기 봐봐. 영준씨가 일로 와봐봐. 티박스를 봐요. 뒤로 와서. 여기 눈을 좀 봐봐. 여기서 들어오 치는 공이야. 여기서 들어오 치는 공이야. 여기가 낫다니까. 그렇죠. 영준씨, 봐봐요. 가서, 이렇게. 가서, 이런 이미지를 자꾸 그려. 근데 봐봐요. 영준씨, 여기 가서, 이렇게. 어디로 와요, 손이? 몸이 열리니까. 그래서 세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어차피 헤드 스피드는 지금 207, 80 나가는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한 번 더. 페이드 다 본 대로는 갔는데. 더 이렇게 더 조금만 더 탭 막아놓고 딱 던져주면 잡아줘요? 아니면 영신 느낌대로 해볼까? 아, 해볼게요. 백스윙이, 근데 이제 그쪽만 신경 쓰니까, 백이 조금 짧거든요? 네, 맞아요. 백이 좀 짧았으니까, 지금 이 스윙 길이랑 타이밍, 템포 너무 좋아요. 굿. 조금만 오른쪽 볼까요? 조금만 오른쪽. 오케이. 거기서 드로우가 걸린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슬라이스 아니에요? 슬라이스인데 여기는 근데 봐봐요. 슬라이스 길이 없잖아요. 이래서 그 필드에 오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원래라면, 맞아요. 여길 보고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무가 걸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핀을 바로 보는 거야. 대신에 채를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닫아줘야 돼. 닫아주고 그냥 치면 돼. 그렇지. 알겠죠? 스피드 낼 필요 없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백스윙도 지금 잘했는데 조금 더 바로 가는 느낌이면 좋아. 지금도 약간 좀 테이크백이 길게 갔거든요. 자꾸 까먹죠? 응. 자꾸 까먹는데 괜찮아. 까먹으면서 해도 되는데 거리는 지금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스피드 낼 필요 없고. 그렇지.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죠. 테이크백 길게 안 가져가도. 그죠? 그렇다고 거리가 더 나가잖아. 샷. 그니까 나는 백스윙을, 영준씨. 테이크백을 길게 안 뺐으면 좋겠어. 지금이 더 나아. 뭔가 그냥 바로 올라가는 느낌. 어차피 제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길게 가니까 몸이 딸려가잖아. 길게 가니까 몸이 딸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올라갔다가. 등판 움직이고 요 느낌으로. 그리고 상상해요. 내가 여기서 왼쪽 막아놓고 친다. 이런 느낌으로 상체 위주로 치는 거예요. 공이 먼저 컨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 두고 하체를 고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발을 좀 묻어줘요. 이렇게 더 묻어. 더 빡.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그린 앞에까지만 툭 쳐서 보내는 거야. 어, 굿샷. 나이스. 나보다 잘 치네요. 이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체 위주로만. 어차피 채 길게 잡았잖아요. 컨택만 문제 되게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심이 낮아지고. 그렇지. 알겠죠? 이걸 여기서 피니시까지 막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무조건 두 클럽 정도는 봐주는 게 좋아요. 두 클럽이야. 그래야 더 가볍게 쳐서 그린 앞에까지만. 제가 핀이라고 생각, 여기 그냥 떨어뜨리면 돼. 굴러가는 거 안 봐도 돼요. 떨어지는 곳만 봐요. 떨어지는 곳만.
그렇지. 어. 자, 근데 지금 컸잖아요, 영주 씨 수업. 컸잖아요. 스피드를 조절해, 스피드. 네. 떨어지는 데 되게 좋았어. 오케이. 그렇죠. 잘했어요. 떨어지는 지점만 보면 돼요. 오, 굿샷. 이런 구질이 18치면 다 나오면 좋은데. 이건 지금 백스핀 안 문 거죠? 그렇죠. 공이. 이건 오히려 백스핀 덜 먹은 거죠. 어? 어? 밀지 말고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좀 아, 이건 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밀지 말고. 오케이. 그냥 그렇게만 해봐봐. 진짜 간다니까요, 공이. 영준씨. 이게 간다니까? 이게 그냥 9번 아이언 거리가 가요. 이렇게 해도. 봐봐, 가잖아. 가도 쳐볼까요? 네. 이게 간다니까. 영준씨가 생각한 것보다 있죠? 멀리 가줄 거예요. 오케이. 어, 그게 간다니까. 묵직하게. 봐봐, 가자. 방향도 훨씬 좋고. 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경험을 해야지. 자꾸. 아, 내가 손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가는구나. 9번이면 9번 거리가 가는구나.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말이지. 봐봐, 저기서 세컨샷 친 공들이에요. 그죠? 이 두 개가. 방향도 좋아지고 거리는 거리대로 똑같이 오잖아. 봐봐, 저 세게 친 거나 이렇게 친 거나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 이것도 이제 세게 친 거고. 봐봐, 세게 치니까 방향만 이상해지잖아. 손으로 하지 말고 손보다는, 그렇죠, 등, 오케이, 그렇죠, 헤드 무기로 퉁. 못지 그렇지, 못지, 오케이. 조금 더 소프트하게, 영준 씨. 조금만 더. 잘했어요. 잘했는데, 또. 굿 터치. 오케이. 치고,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치고 딱 멈춰봐. 어떻게 하냐면, 좀. 스트로크. 공이 들어가든 말든, 공을 치고, 딱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 봐. 알겠죠? 오케이. 좀 더 강하게 스트로크.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쳤다고 끝내지 말고 항상 퍼터에도 피니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내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어. 쳤다고 끝내면 안 돼. 쳤다가 끝내지 말고 툭 치고 딱 있었을 때, 아, 이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내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오케이. 굿 터치. 잘했습니다. 땡그랑. 나이스. 턱이 들려. 턱을 밑으로 내리고. 그래, 아래로 내려오지. 그렇죠. 치고 나서도.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해야 어깨도 안 들려요. 했는데 턱이 순간 이렇게 들리면 같이 들린다. 턱이 계속 밑을 보면서 들어가야. 아, 밑으로 들어갔어. 근데 치고 나서는 그냥 편하게 가는데. 오케이. 발끝 오르막은 영주씨,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도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안 돼요. 알겠죠? 멀리 서진다고. 그러면 가까이 와지면 조금 세워질 거예요, 몸이.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돼. 이 경사도에 맞춰서 좀 완만하게 움직여야 돼. 알겠죠? 너무 오른쪽 봤는데? 너무 오른쪽 봤어. 오른쪽은 잘 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돼. 경사도가 심하지 않아서. 지금도 많이 봤어. 조금만 더 왼쪽으로. 지금도 너무. 저 아주머니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 보면. 지금도 턱이 이렇게 들리죠. 아까 우리 전샷 어떻게 쳤어요? 그렇지. 그래야 어때요? 다르죠?
방향 자체가 출발하는 시점이 굿샷 굿샷. 그러니까 와 지금은 너무 좋다. 이런 쉬운 걸 잘해야 돼. 쉬운 걸 쉬운 걸 더 잘할 줄 알아야 돼. 어려운 건 어차피 어려운 거야. 자, 다리를 영준 씨 좀 더 이렇게 모아봐. 이렇게 딱 모아. 그렇지. 그래서 체중 살짝 왼쪽에 두고 걷어내지. 떴다. 봐봐. 걷어내잖아.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영준 봐봐요. 아니 이렇게 똑바로 두지 말고 살짝 넣어줘. 응. 그렇지. 자세가 같이 낮아지게. 영준 봐봐. 어, 같이 낮아지게. 해봐봐. 따라해봐봐. 무릎 양 오른쪽 무릎 살짝 앞으로. 어, 그렇지. 그렇게. 체 좀 짧게 잡고, 조금만 짧게 잡고. 그렇지. 그리고 더. 알겠죠? 그럼 안 들려. 영준 씨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스탠스 넓고 이렇게 돼 있어. 일자로 돼 있어. 여기서 이게 걷어내. 이게 아니고 좁혀가지고 오른쪽 무릎 양쪽 무릎 살짝 이렇게 하면 핸드 퍼스트 딱 해줘. 그래야 안 들리거든. 이게 그러면 통. 나이스. 잘했어요. 무릎을 양쪽 무릎을 딱 잡아주고. 오케이. 잘했어. 어, 나이스. 훨씬 터치감이 괜찮죠? 네. 네. 오케이. 이런 터치감 너무 좋다. 나이스. 아이씨. 다 붙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걷어내는 느낌이 이게 아니고 뭔가 좀 눌러치는 느낌이 좀 강해져. 어, 오, 이게. 나이스. 왜, 왜? 어, 이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훨씬 안정감이 있지. 아까처럼 이렇게 서서 걷어내고 스탠스 넓으면 안 돼요. 그렇지. 우와, 들어간다. 오, 나이스. 이게 습관적으로 아, 이 몸 앞으로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소용이 없지. 헤드가 지금 봐봐요. 몸 뒤에 있잖아요. 뒤에. 몸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던져줘야지. 준비. 그 알겠죠? 지금 느낌에서 알겠죠? 밀지 말고 스타트. 영준 씨가 스타트 때 밀지만 않으면 돼요. 과감하게 더 지금 템포에 맞춰서 더 과감하게 헤드 끝을 좀 풀어봐. 굿샷. 영준 씨 지금 봐봐요. 여기서 영준 씨가 네. 이거 봐봐. 발끝이 지금 내리막이잖아.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뒤꿈치가 무겁게 이렇게 좀 앉아줘야 돼. 앉아주고 자세가 그냥 전체적으로 낮아진단 말이야. 이 상태에 있어야 상체 위주로 스윙이 편안해져. 근데 앞으로 있으면 자꾸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지나. 이해되셨죠? 응. 어차피 상체 위주의 스윙으로 가야 돼, 이런 라인은. 스피드, 속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가야 공이 소프트하게 가지.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영준 씨.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스스로가 지켜야 돼. 기다리고. 여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영준 씨. 네. 그럼 헤드 열지 마. 아, 그냥 이거. 딱 탈출만 어. 제가 아니 탈출이 아니고 헤드 안 열어도 돼요. 아. 그냥 원래대로 하고 몸도 오픈 안 해도 되죠. 대신에 아까 어떻게 해요? 자세 낮아지고 중심이 낮아지고 좀 더 뒤로 와야 너무 가까워. 아. 오케이 둘. 그렇지. 그래야 멀리 있는 건 간다고 공이. 그러니까 벙커라고 해서 다 열면 안 돼. 멀리 있는 벙커는 그러니까 닫아놓고. 그렇죠. 그래야 공이 가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은데. 헤드를 안 열었으면 몸도 안 열어도 되고. 맞죠? 응. 아, 잘한다. 그렇죠. 발 딱 묻어주고. 나이스. 근데 이제 벙커 들어오면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다 열거든요. 그럼 거리가 안 나가. 여는 거 하나만 해봐. 열면 더 강한 그 충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많이 안 가죠? 채 좀 짧게 잡고 스윙을 영준 씨 오르막 라이에서는 가파르게 들면 안 돼. 좀 완만하게 빠져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무리 한대요.